명문으로 야구여제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내년에 한국 야구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바로 일본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렸는데 야구가 12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. 12년 전 한국 야구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강호인 미국, 일본, 쿠바를 꺾고 금메달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.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명문고 야구여제에서 배출된 실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기대되기도 합니다. 다가오는 이 자리에 계신 선수들 가운데서도 내년에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마음을 고대해봅니다. 가볍게 앞에서